여기 경부철도 노래 최남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글의 종류 창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졸업하실 때까지 창가 요거 이외에는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주제는요. 경부철도면 서울, 경, 부산, 부, 서울하고 부산하고 철도가 처음 개통이 됐어. 얼마나 신날까? 너무 빠르지 않을까? 옛날에 기차 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연기도 엄청 나고. 경부철도 개통에 대한 밑줄 예찬. 예찬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찬이라는 말. 이런 느낌? 아, 오빠! 이런 느낌? 나 BTS 보면 나 진짜 이렇게 막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전 정국이 좋아해요. TMI. 기차 안팎의 풍경. 자, 빨간색으로 밑줄. 7호조 삼음보. 각절 사행으로 이루어진 전 67절의 장편 창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7호조면은 글자 수가 7개, 5개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글자 수, 여기 보세요. 음절의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나타냅니다. 7호조의 음수율. 삼음보라는 말은 뭐예요? 세 덩어리로 보. 1보, 2보, 3보. 걸을 때. 그러니까 삼음보는 끊어읽기의 단위예요. 됐을까? 진짠가? 왼쪽으로 보세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에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왠지 이렇게 읽으면 좀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리듬 맞춰서 읽기 쉽지 않아요? 글자 수를 세 봤더니 7, 5, 7, 5, 7, 5, 7, 5. 어때? 글자 수가 7개, 5개죠?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었어? 세 덩어리로. 그러니까 3음보지. 됐을까요? 지우고. 그 다음, 가상에 따른 악보와 노래가 있어요. 어머, 이거 노래를 불렀구나. 일본에서의 유행했던 철도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밑에 만점 노트는 밑에 나와, 저기 옆에 본문 보면서 확인할 거니까 됐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음악적 특성. 결국에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운율은 어때요? 에헴. 7호조의 삼음보입니다. 밑줄. 밑에 거두 개는 됐어. 기적 소리. 여기에서의 이 기적이 미라클의 그 기적이 아니에요. 기차 뿡! 이 소리가 기적 소리야. 신문명과 개화를 대변하는 기차를 나타냅니다. 아, 기적 소리 이꼴 기차. 새로운 시대의 산물인 기차의 빠르기와 기차기로 인한 기차의 빠르기 신풍속도를 동그라미 예찬하면서 근대 문물의 수용을 은영 중에 계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문명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멋있고 좋은데? 라는 것들. 됐을까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 대학생들만 싸게 기차 패스를 팔거든? 나중에 기차 여행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딱 처음에만 쓸 거예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옆에다가 쓸까? 7, 5조에 3음부. 기적 소리니까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누구? 청각.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여기가 출발점이겠죠. 빨리 부는 바람에 형세 같으니, 어머, 뭐뭐 같아, 뭐뭐 같아, 뭐뭐처럼 무슨 법? 직유법 썼죠. 뭐가 뭐 같아? 기차가 바람 같아. 바람 어떤데? 빠르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기차 엄청 빨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느낌표 꽝. 느낌표 찍으면 아까 무슨 법이라고? 영탄. 1절의 내용 뭐예요?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기차 빨라요? 와, 기차 완전 멋져? 예찬적. 기차 안이에요. 기차 안.
늙은이와 젊은이가 섞여 앉아 있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여기 볼게요. 내국인, 외국인,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다 같이 익히 지내니. 기차 안은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We are the world, 이런 느낌이지. 조그마한 딴 세상, 다른 세상,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차 안은 조그마한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의 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완전 멋져. 쟤는 나랑 다르게 코가 큰데, 쟤는 나랑 다르게 머리가 노란색인데, 저 사람은 완전 늙은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편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져 있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외 친소하는 풍경이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요. 관왕묘와 연화봉을 둘러보는 중. 그런 거겠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딱 자대고 그은 것처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관왕묘도 지나가고 연화봉도 지나가고 어느덧에 용산역에 도달했습니다. 용산역에 도달했습니다. 어느덧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기차. 오, 엄청 빨라. 새로 만들어진 시장은 모두 일본식 스타일의 집. 2천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용산역 근처에. 사실은 우리나라 빼앗아 먹고 있는 외놈들 이야기인 건데 적대적이지는 않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 니들 받아주겠다. 개방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데스카. 나라를 빼앗겼지만 새로운 문물이 있으니 조선 사람들 이런 거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 글의 종류? 글의 종류. 그렇지. 창가. 창가의 특성. 창가에다가 밑줄. 서양 악곡의 형식을 빌려 지은 개화기의 간단한 노래. 서양 악곡의 형식을 빌렸다. 개화 가사 속에 있었던 거에 지어낸 밑줄. 7호조 3음보 율경.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 그 형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대부분 내용은 문명 개화의 필요성, 새 시대에 대한 의욕을 고취.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옆 페이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만 풀 거니까. 6번 볼게요, 6번.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서의 해는 바다예요. 바다가 소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시를 바다가 말을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시에서 바다는 시적 화자겠네요. 그러지. 소년이 듣는다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니까 소년은 시적 청자겠네요. 그러지. 선생님, 바다가 말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사람처럼. 제목이 의인법이 쓰여 있네요. 벌써 제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현대시를 보면, 제목을 먼저 보시야.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어디가 있냐? 너왜안 올라가냐? 오케이. 자, 위에다 써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빨간색. 뭐라고? 에헴. 현대시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제목을 찾으시라. 그리고 그 제목은 주제거나 핵심 소재이거나 아니면 배경이 될 겁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몇 년대 무슨 주의 시를 썼습니다. 라는 게 확인이 안될 수는 있으나 걔네들까지 기억나면 완전 그 시는 땡큐지. 이렇게. 그 다음, 현대 시를 보면 주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알려줄게. 현대시에서의 주제 찾는 방법은 몇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화자가 누구야? 지금 화자 뭐 해? 혹은
뭐 봐? 뭐 보고 있어? 거기에서의 느끼는 정서, 어떤 기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거래?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주제야. 그게 주제야. 시 주제. 그래서 저한테 시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물어볼 때마다 말은 조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내용은 다 똑같이 가겠지. 괜찮을까? 요렇게만 해도 시의 주제 틀리지 않는다. 라는 것들. 자, 6번 보러 갈게요. 철썩, 철썩, 쏴. 무슨 소리예요? 파도 소리네요. 선생님, 파도 소리라고요? 네. 아, 청각적 심상이네요. 그라시.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려 버린다. 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 가치들을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려 버린다. 태산같이 높은 산, 집채 같은 바윗돌. 채! 이게 뭔데? 그게 뭐야? 바다 입장에선 산이나 바윗돌 어때? 하찮은 존재야. 맘만 먹으면 쓸어버릴 수 있어. 나의 큰 힘을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나 누구야? 바다.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털썩, 털썩, 툭, 투르롱, 콱, 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살펴봅시다. 1번. 이 시, 뭐? 경부철도 노래. 청각적 심상이 있어요? 기적 소리 있잖아. 철썩, 철썩, 쏴. 의성어, 파도 소리. 청각적 심상. 1번 맞잖아요. 2번. 이 시와 보기 모두 새로운 변화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대상. 그렇지. 이 시에서 바다 입장에선 산, 바윗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경부철도 노래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꺼져. 부셔버릴 거야. 그런 애들 있나? 없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겠죠. 됐을까? 3월달에 모의고사 볼때 시간 내에 45번까지 풀면 일단 1차 성공. 오케이? 시간 줄이. 근데 어떻게 시간 줄일 거예요? 보기 보다가 2번 저 이거 완전 자신 있는데요? 그럼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 괜찮아. 3월달엔 그렇게 해서 틀려도 돼. 1년 동안엔 그렇게 해서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됐을까요? 익숙해지면 2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게왜 맞는 건지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된다고. 저는 실제 모의고사 고1 거든 고3 거든 문제 풀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제 풀면 이렇게 체크해놓고 넘어가요. 내가 실제 풀 때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지.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면서 여기 봐. 여기 옆에는 체크가 하나도 안돼 있잖아. 걔네들이 진짜 맞는 거였는지 틀린 건지 시간 남을 때 오케이. 확실히. 6번 완전 정확히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고 그렇게 풀거든요. 네. 너무 명확해. 이게 근데 긴가민가 할 때는 있어. 그러면 세모 표시해 놓고 다음 거 읽으러 가야지. 다시 한번. 3월달 모의고사의 1차 목표는 뭐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80분의 45문제 일단 내가 다 읽고 풀어놓은 본다야.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야. 3번. 이 시. 경부철도 노래는 7호조 정형적 운율. 괜찮죠? 여기에서의 보기는. 뭐 이렇게 막 운율 끊을 만한 데가 있나? 아씨,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번. 괜찮은 얘기. 경부철도 노래가 기차를 예찬하죠. 여기에 보기에 봐도 파도는 어때요? 다 때려 부서뜨려 버릴 거죠. 그러니까 위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괜찮지? 경부철도 노래가 구체적 사물, 누구? 기차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 뭐, 개화,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을 노래하는 것과 달리 보기는 상징적 의미지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 바윗돌. 그렇지 않나? 오케이. 다음. 죄송해요.